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사대 세간에서 세상의 일체 닦아 배우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 공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현전에 비록 구차재정을 닦아 이루나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소승불교에서 최고 닦는 아홉 가지 그 닦는 사선팔정에다가 멸진정까지 합쳐가지고 구차재정이라고 해요. 주에 나오죠. 옆에 보면은 구차재정 해놓고 차례로 닦는 아홉 가지 정인이 사선 사공 멸진정이라고 했죠. 새끼천의 사선정하고 무새끼천의 사공정하고 소승 나한이냐 특별히 석취하는 그러한 그 멸진정하고 그렇게 해서 사선팔정은 별것이 아니에요. 외도도 다 닦아요. 사선팔정 이걸 사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사공정 새끼천에서 새끼 사선이요. 새끼천은 지금 이건 무새끼천의 정이고 이것을 전부하면 구차재정이라고 해요. 숫자가 아홉 개죠. 사선하고 사공하고 보태면은 멸진정까지 합치면은 구차재라. 소승 나한쯤 되려면은 구차재정을 성취해야 돼요. 소승 나한 외에 유도들도 인도의 그 힌두교들도 예, 이거 사선팔정을 닦잖아요. 사선팔정은 세간의 선이고 소승불교쯤 되어야 한자 사선팔정 외에 사선팔정과 멸진정까지 닦아요. 멸진정은 세금과 수금이 없어지는 거, 상음까지 없어지는 거, 멸수상정이라고 하죠. 수와 상이 없어진 정이라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일체 도를 닦아서 배우는 사람이 현전에는 현실에 바로 현재에 그 말이죠. 비록 구차재정을 이룬다 해도 이게 구차재정이 못 되는 거예요. 자꾸 밑으로만 넓죠. 누가 다하여 다함을 얻어서 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새나가는 거. 마음이 육진경계를 볼 때 들을 때 새나간 것을 누라고 합니다. 마음에 새나가는 것이 없어져야 누가 다한다고 하죠. 아라하는 누진이라고 하죠. 누루라고 하죠. 누가 다함을 얻어가지고 아라하니 되지 못한 것은. 여기에 이제 아라하는 대승 아라하는 가르친 거죠. 소승 아라하는 구차재정만 닦아도 되지만은 대승 아라하는 구차재정 외에 더 저건 소승인들이 닦는 정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아라하는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 하니까 부처님 같은 아라한 십지보살 같은 그런 아라한을 말한 겁니다. 아라한이 되지 못한 것은 모두가 이 생사방상을 고집하여 잘못 그릇 진실로 여긴 것을 말미암은 것이니
생사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 죽고 생멸심이죠.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허망한 생각을 고집해서 그것이 정말 자기의 실상으로 진실의 마음으로 잘못 착각을 했기 때문이다. 아난도 그렇게 보았었죠. 아까 생멸심을 자기 마음이라고 아난이 보았었죠. 그러므로 너도 말이죠. 너 아난도 지금에 비록 다문을 얻었으나 여러 제자 가운데 아난이 가장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게 많죠. 최고 8만 법장을 다 들은 분이 아난이라요. 네가 다문을 비록 얻었지만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느니라. 이때 아라한도 못 되었죠. 아난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이 못 된 거란 말이죠. 성인의 결과, 성인의 과덕. 아라한쯤 되어야 적어도 성과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난을 꾸짖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이제 사마타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지금 아난이 그 말을 듣고서 거듭 다시 슬피 눈물을 흘려서 다섯 몸을 두 손과 두 발과 머리 오체를 땅에 던지고 길이 꿇고 두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이제 대고 말이죠.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기를. 제가 부처님을 따라서 발심하여 출가함으로 붙어서 제가 중이 되어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이 수도 길을 택한 거죠. 그때로부터 부처님의 위신만을 믿어서 부처님의 거룩한 권능이죠. 부처님의 위신력. 부처님 같은 배경을 스승으로 형님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뭐 나야 뭐 공부를 안 해도 될 거라고 말이지. 그런 생각을 했죠. 아난이. 그게 잘못된 거죠. 부자간에도 이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줄 수도 없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임금 아들, 순임금 아들은 범부죠. 성인도 못 됐죠. 항상 스스로 생각하되 생각할 유자요. 내가 닦음을 수그럽게 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애써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해도 장차 여래께서 나에게 삼매를 주실 것이라 말을 하고 여래는 서가 여래 부처님. 부처님이 아난의 스승도 되고 또한 사촌 형님도 되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터득하신 여러 가지 그 많은 산맥 가운데 아난에게 하나쯤은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해자란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본래 서로 대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나의 본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은 서로 대신할 수 없죠. 자기가 똥마로 오면 자기가 변소에 가서 똥 싸야 되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가 없죠. 아파도 자기 혼자 아픈 거지 누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잖아요. 몸과 마음은 서로 대신할 수가 없는 줄을 몰라가지고 나의 본심을 잃었단 말이에요. 본심을 잃었단 말은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안 해가지고 정말 참마음을 몰랐다 그 말이죠. 그러니 비록 몸은 출가했으나 몸은 지금 500성중이나 1200 아라한 가운데 같은 대중으로서 출가를 하기는 했지만은 마음은 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비유컨대는 궁한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도망갈 도자요. 갈서자고. 법화경에 보면은 궁자 비유가 나오죠. 기독교 성경에서는 그걸 탕아로 말하죠. 탕아, 탕아유.
탕하랑에서 내나 방탕해서 자기 부모를 버리고 가출해 가지고 고생고생 하는 그런 거. 그거와 같이 되었단 말이야. 미아가 되었구만요. 가출한 미아. 비유가 그럴싸하지요. 오늘에야 이에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은 비록 많이 들음이 있으나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듣는다 해도 저후에 저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있네요. 35페이지 셋째 줄 다음 넷째 줄에 아까 끝났는데 세간에서 여러 수학하는 사람이 현전에 구차제 정을 이루더라도 누가 다하여 아라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번역해야 할 것을 누가 다하지 못하고 아라한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하면 들려버렸잖아요.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문어신 같은 대가도 이거 수정을 못해가지고 문어신이 굉장히 세밀하고 꼼꼼한데도 이걸 번역이 틀렸잖아요. 이런 것을 알아내는 사람도 잘 없어요. 나나 되니까 알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오늘의 산자 다문이 비록 있으나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아니하면 듣지 않는 것과 더불어 같음이 같을 등자요. 비유컨대는 어떤 사람이 먹는 것을 이야기하며 마침내 능히 배부를 수가 없는 것과 같음을 이에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해봤자 소용없다 말이야. 그걸 줄이면 설식불포라고 하지요. 먹는 것을 말을 해봐도 배가 부르지를 않아요. 그림의 떡이라고 하지요. 그림 속에 떡이나 밥을 음식을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지 않지요. 그래서 다문 불수행 그래서 화엄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종일 수타보에 화엄경 문명품에 나오잖아요. 종일토록 다른 사람 보물을 세며 다른 사람 돈 세봤자 자기 돈 아니면 소득이 없죠. 자기는 반전품도 없습니다. 자기는 돈 일전은 고사하고 일전도 못된 반전도 없다. 반전 반품도 없다 말이에요. 법에 부처님 법에 수행을 하지 않고 듣기만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 경전 공부 하는 사람은 저 말이 상당히 도움되는 말이죠. 경전만 지식만 학문만 아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참선을 하든지 도를 통하든지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아야죠. 그래서 먹는 이야기를 해봤자 배가 부르지 않는 그러한 도리를 지금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의 이장에 얽힌 바는 이장이라서는 번외장 소지장 번외장 소지장이 이장이라요. 마을에 동장이 내나 이장 아니오.
반장보다 좀 높은 사람이 이장인데, 그 이장은 여기서 말한 이장은 안 좋아요. 본회장하고 소지장 이걸 두 가지 장이라고 그래. 이건 아집이고 이건 법집이고 두 가지 장에는 번외장 소지장인데 번외가 있어서 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번민 그 고민 같은 거 번외가 있어서 장애가 된다 해서 번외장 그건 아집을 번외장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한 고집을 못 떠나서 아집성이 강한 사람이 번외장이 많지 않아요? 소지장은 아는 바가 장애란 말이에요. 아는 바 장애란 것은 아는 바 자기가 지식이나 학문이나 법이나 알 바의 법에 대한 장애요. 법집이요. 그건. 아집을 떠났더라도 소승 나한들은 아집을 떠났더라도 법집이 남아있죠. 소지장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내가 말할까요? 보살님 이 다음에 몇십 년 살다가 세상 떠나십니까? 안 떠납니까? 예? 그대로 말해보세요. 떠난다고 보지요. 그 생각 못 떠나요. 그것도 소지장이라요. 생사가 없다고 불교에서 아무리 배워도 생사가 있다고 늘 우리 관념적으로 선입관념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걸 못 떠나죠. 불생불멸이니 뭐 생사가 없다고 그런 말을 하루도 수십 번 외우고 수십 번 들어도 생사 있다고 보거든. 그게 소지장이요. 그 생각 지워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산서 산다고 하나님 관념도 지우기 어려워요.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 관념 열반경에 저 다 나왔죠. 뭐 먼상도 없고 먼상도 없다는 남녀상 무슨 유무상 지식상 먼상 그 다 없어진 그 상태가 소지장이 없어진 건데 그런 상들이 남아있으면 소지장 다 남아있어요. 말로만 큰 소리 해봤자 소지장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소승 나한이 되어도 소지장 떠나기가 어려운 거죠. 소지장은 바로 법집이라요. 법에 대한 애착이 붙어도 소지장이라요. 법에 아예와 법에 나에 대해서 굉장히 내 몸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에 대한 애착은 그게 바로 번외장입니다. 법에 대한 애착도 소지장이에요. 이것 떠나기 참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심해야죠. 마음이 턱 비가지고 아무 생각이 아무런 분별심 쓸데없는 공상 같은 잡념 같은 것이 없어져 버려야 번외장도 떠나고 소지장도 떠나요. 그러니 목석과 같아버려야지. 그래서 달마대사가 밖으로는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그래야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 나오죠. 장벽이 내나 목석 아니요? 장벽과 같아야 하는데 우리는 장벽과 같지 않고 조금만 해도 골내고 삐끼고 성질내고 또는 것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게 그게 다 번외장이고 또 우리의 관념, 이 선입관념 같은 거, 법에 같은 거 남아있으니 그 소지장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것 따라하기, 그것 따랐다면 다 성불 다 한 거예요. 번외장 떠나면 아라한이 되고 소지장 떠나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보살을 거쳐서 그 두 가지 장애에 얽힌 바는 진실로 적상 심성을 알지 못함을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이제 아나니가 여지껏 자기가 이것이 마음입니다. 저것이 마음입니다. 해봤자 그건 다 틀린 말들을 했고 이제 자기 본심을 털어놓고 이제 부처님께 진실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번외장 소지장에 얽힐 전자 얽혀서 거기에 속박이 된 것은
적상신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견성을 못해서 적상신성이라서 고요하고 항상한 거, 공격상주한 거, 열반경의 상락아정 내나 그 상주불멸하는 그 마음자리죠. 또는 그 자리는 지극히 비고 고요한 자리죠. 고요하고 항상한 자리. 고요한 거라야 항상하지. 요동한 것은 잠시 요동하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변태가 무상하지요. 여기서 적상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심을 드러내는 말이죠. 본심은 바로 적상신성이요.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원하옵노니 부처님께서는 국로를 애민이 여기사 저희가 헐벗고 군궁하고 또는 헐벗은 거 그러니까 빈궁 고로라는 뜻이요. 국로란 말은 빈궁하다는 말이고 또는 고로하다는 뜻이에요. 노자는 외로워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집도절도 없이 말이죠. 외로운 헐벗을 노자요. 외로워서 헐벗은 거. 궁이란 말은 빈궁이라는 뜻이고 노란 말은 고로라는 뜻이에요. 빈궁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유하고 부처님은 참이 세상에 없는 것 없이 모든 걸다 갖추었고 모든 진리를 터득했고 만법의 왕이 되었지만은 아난 같은 신세는 참으로 올때갈 데 없이 참으로 불쌍한 존재 아니오? 그래서 불쌍한 저 국로함을 부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묘명심을 개발해 주시사 묘하고 밝은 마음 저에게 도안을 열어주소서. 도안이라서 도를 제대로 아는 눈을 도안이라고 하지요. 도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시오. 여기서 도안이라고 한 말이나 적상신성이라고 하는 말이나 묘명심이라고 하는 말이나 다 중요한 말이죠. 이걸 이제 아난이 부처님께 이걸 물었죠. 적상신성. 적상신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나 묘명심이라고 하나 같은 말이죠. 이걸 제대로 아는 그 눈을 도관이라고 그래요. 이 다음에 이제 법문들이 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거예요. 부처님이 고요하고 항상한 마음자리, 묘하고 밝은 마음자리, 대학에서는 명덕이라고 했죠. 묘명심이 명덕자리.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직시에 열애가 가슴 만자로 붙어서 부처님 역 가슴에 만자라는 그 나치스 그 만자와 같은 게 있어요. 옳게 써졌네.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이 책에 옳게 되었어요. 가슴 만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맞아요. 요즘에 절표시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린가요? 이거 요게 정식이라요. 부처님 가슴에 이런 게 있어. 온갖 재앙을 다 소멸하고 온갖 불상사를 다 없애고 불광명을 상징한 거예요. 불광명 길상 해운. 길상은 바닷구로. 우리나라에 부산에 가면 해운대가 있죠. 길상 해운. 만덕창음. 이걸 상징한 거예요. 이 만자를, 만자가 만 가지 덕을 창음한 거.
소재취복 그런 뜻도 되고 재앙을 다 없애고 복을 공덕취가 다 보이는 그런 뜻도 되고 이 만자만 걸고 다녀도 되어요. 부작보다 더 좋아요. 목에다 만자만 걸어도 부작보다 몇천 배 좋습니다. 십자가 걸면 재수가 없을지 몰라도 그 사형, 사람 죽이는 사형틀이니까 저것은 만덕장엄이요, 길상해원이요, 소재취복하고 굉장히 좋은 부처님만이, 보살만이 저런 게 있거든. 가슴에. 일부러 문신을 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타고난 거예요. 그게 30 이상 80종호에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가슴 만자에 원래 글자가 아닌데 당나라 때 칙천 무후 때 여왕 무후가 1만 만자로 글자를 만들었죠. 2만 자로. 그러니까 한용운도 만해 한용운도 이 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만해라고 그냥 1만 만자로 써버리죠. 한용운 이름이 호가 만해 아니요 만해. 보배 광명을 솟아내시니 가슴 만자에서 붙어서 여기서 광명을 낸다 말이죠. 부처님이 여기서 벌써 설법 다 가신 거예요. 여기는 번외장도 없고 소지장도 없고 이 자리가 바로 적상 신성이고 묘명심이라요. 그대로가. 부처님은 그 묘명심을 터득하고 적상 신성을 밝혀서 성불했기 때문에 그 만자에서 광명이 나올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벌써 표시로 이렇게 광명으로 설법을 하시죠. 그 광명이 빛나고 빛나서 빛날 황 빛나루 백천 색깔이 있습니다. 백천색은 수천 가지 만 가지 백천은 숫자로 하면 10만 가지죠. 10만 가지뿐만 아니에요. 여러 빛깔이 뭐 오색 같은 것은 저리 가라고 해요. 오색보다 더한 여러 가지 백천색이 그 광명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지방의 미진의 보불색에 지방 미진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 나라에 일시에 주변하여 일시에 두루에서 지방에 있는 바 여러 보찰의 보찰은 금은 칠보로 장엄된 불국토가 보찰입니다. 보찰은 여러 부처님 정수리다가 두루 된다 말. 그 광명을 부처님이 정수리다가 비춰요. 극락세계 아미타불이나 만월세계 약사부처님이나 또 것이죠 환희세계 보성 부처님이나 그런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끼리 서로 이제 빛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거다 빛을 대는 거죠. 광명을 그리고 난 다음에 도로 안안과 여러 대중에게 이르시고 그 광명이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설법을 듣는 안안존자와 그때 청법 대중 여러 대중에게 다시 광명이 뻗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혼자 설법을 하십니다. 안안에게 이르사대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대법당을 세우며 큰 법의 단기 돛대같이 높이 세운 그런 당간 지주같이 최사현정하는 정법의 깃발이죠. 큰 법의 깃발을 세우고 또한 시방의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묘하고 미밀한 성 또는 청정하고 밝은 마음을 얻어서 청정한 눈을 얻게 하리라. 묘 미밀성 정령심이라 같잖아요. 적상 저우에서는 적상심성이라고 했는데 여는 묘 미밀성이라고 했고 또 묘명심을 여기서는 정명심이라 했고 도안을 청정안이라고 했죠. 말만 다르지 뜻은 똑같죠.
그걸 얻게 해주마. 네가 요구한 대로, 너 요청한 대로 다 들어주겠노라 그 말. 그만할까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는 굉장히 재미나는데 계속 공부만 했으면 안 아플 건데 공부를 안 해서 아팠는지 이거 할 때는 다 잊어버렸는데 괜히 가만히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